各位朋友，各位同学，大家好，我是普元教授，我啊非常高兴在网络和 YouTube 的平台上跟朋友们大家一起学习学习，轻轻松松的中国语，我感到特别开心，特别愉快。안녕하십니까 시작합니다. 맛있는 중국어 54강. 오늘의 주인공은요,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주인공.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한번 해 보실까요? 나리, 나리. 이렇게 해서 중첩해서 한번 더. 나리, 나리. 자, 과연 무슨 뜻일까요?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별말씀을요. 오늘의 주인공이죠. 별 말씀을요. 자,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별 말의 높임 말이 별 말씀이죠. 그래서 별 말씀 하면 우리가 금방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뜻밖의 과분한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는 뜻으로 어, 쓰이죠. 자, 중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. 여기서 날이 날이. 자,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. 날이 나리, 예, 잘하시네요. 자, 그럼 한번 설명 란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누군가가 칭찬을 했을 때 겸손하게 답하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나리, 나리를요 우리가 겸손 중국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보통 나리, 나리로 반복하면서 표현합니다. 여기서 나리는 원래 어디 라는 의미도 가지지요.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중국 친구들은 나리, 나리를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A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? 당신의 중국어는 원어민 수준이네요. 허허, 이 말을 만약에 외국인이 딱 들으면 그만큼 중국어 실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 되겠죠 자, 그러면 좀 문장이 길지만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요,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, 맨 앞에 자, 네소한유네어한유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뒤에 수어다 증 하고 바로 맨 끝에 띠다, 자요, 띠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. 사실 여러분들이 띠다라는 단어 알면 상당히 품격 있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. 자, 띠다. 자, 원어민 수준이네요. 뭐가요? 그렇죠. 당신의 중국어가, 니소 한유, 소다, 진 디다, 하하. 이 말만 하면, 하, 어,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중국어 를 구사하면 아마 중국 친구들이 일단 아주 좋은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겠죠. 예, 그러면 바로 0.5초 사이에 겸손하게 자기 그 말을 좀 한번 딱 맞장구를 해 줘야 되겠죠? 나리, 나리. 이렇게 해 주면 아주 그냥 맞장구가 딱 이루어지죠. 자, 한번 다시요. 니숴 하니 숴다쩐띠다 그럼 바로 0.5초 사이에 나리, 나리. 이렇게 해 주면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? 나리, 나리. 자, 그리고 디다. 자, 이 단어 중요한 단어 한번 중국 한번 공부해 보실 때 띠다라는 단어 한번 자,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여러분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관련 표현 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살펴보기 전에 오른쪽에 아, 설명이 좀 있습니다. 메이오는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. 우리 많이 쓰잖아요. 아닙니다 이렇게 자 바로 어, 메이요가 그런 뜻으로 쓴, 쓴다는 거잘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. 자 그럼 관련 표현 첫 번째 문제 무슨 말씀을 하이 말을 할 때는 날도 호아자좀우수꽝스럽지만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해보실까요? 날도 호 그렇죠 잘하시네요. 여기서 날도 호하면 겸손하게 부정할 때, 천만의 말씀입니다. 뭐,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표현. 아닙니다. 이요 자, 오, 중국어 참 잘하시네요. 하면, 겸손하게, 날더 화. 또는 이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, 어,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. 자, 그럼 연습문제 보기 전에, 자, 관련. 표현, 딱두 문제 잘 기억해 두시고요. 연습문제 첫 번째, 한어병원 표기 한번 해 보실까요? 나리, 나리. 쉽죠? 자, 자, 오늘의 주인공인데요. 바로, 별말씀을요, 나리, 나리. 자, 여기서 나리 하면 무슨 관료나 뭐 개나리를 생각하지 마시고, 아, 나리 하면 뭐 별말씀을요, 나리, 나리.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쓰시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. 오늘의 주인공이었죠. 자, 그럼 두 번째 연습문제. 다음 중국어를 한국어로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? 방금 관련 표현 첫 번째 문제 있었죠? 날더 화. 자, 큰 소리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? 날더 화. 예, 좀우수강스럽다 그랬죠? 자, 겸손하게 부정할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. 라는 표현. 날더 화. 자,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, 바로 날이. 나리 이렇게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아,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. 오늘의 주인공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? 나리, 나리, 네, 아우, 어, 잘하시네요. 어. 자, 보은 교수의 내 마음을 전하는 맛있는 당장 중국어 54강. 자,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딘덴, 소더저 谢谢大家，谢谢，再见。